부산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119의 신고를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 차량 출동을 필요로 하는 긴급 신고는 물론 응급 의료 상담도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19 신고 건수는 82만여 건. 1일 평균 2,200여 건으로 38초에 한 번씩 전화벨이 울린 겁니다. 이 가운데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긴급 신고는 지난해 대비 10% 넘게 증가한 26만 5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신고 중 구급 신고가 18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 3만 3천여 건, 화재 1만 4천여 건 순이었습니다. 의료 상담 등 비긴급 신고도 56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응급 의료 상담은 18만여 건, 병원과 약국 안내 11만여 건, 질병 상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화재 신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7월, 구조 신고는 8월, 구급 신고는 9월이 각각 많았습니다. 요일별로는 일요일이 전체 17.9%, 14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목요일은 10만여 건으로 그나마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신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6만여 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 신고 건수는 부산 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부산 진구가 6만 9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중구는 1만 3천여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은 강서구 890여 건, 구조신고는 해운대 3천여 건, 구급신고는 1만 8천여 건의 부산 진구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난이나 허위전화로 인해 정작 위험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된다며 허위신고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